약간 선공개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배우를 한국 조영사가 만들어서 한국 개그맨이 리뷰를 한다. 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 저 싸대기 때릴 때 손 이걸로 그냥 그냥 와 전멸기는 보도 아니고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네, 사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엄청난 제품을 또 엄청난 분과 함께 선공개를 하게 됐어요. 자,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핫토이 원형사 강태호라고 합니다. 강태호 작가님, 어서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길가메시를 네. 리뷰를 하게 됐는데 네. 보통은 길가메시가 이제 제품으로 나오면 제가 이제 뭐 모시고 하거나 제가 혼자 하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토타입을 선 공개할 수 있게 지금 핫토이에서 윤허해 주셨어요.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그죠? 어벙벙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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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핫토이 역사상 이렇게 뭐 약간 선 공개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너무나 또 감격스럽고 또 그런 프로토타입을 또 이상훈 TV에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강태우 작가님 모시고 진짜 진솔한 얘기들 네,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뽑아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동석 형님, 네. 길가메시 배우님을 이제 헤드 조형을 하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한국인 배우를 맡아가지고 네. 조금 부담이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재밌게 yes.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배우로. 아니 좀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점이 가장 좀 부담이 되셨어요? 일단은 한국 배우를 만들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헐리우드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생각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핫토이에서 한국 배우를 이렇게 피규어로 내준 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병헌 님. 변사마. 네, 스톰 섀도우. 스톰 섀도우가 예전에 나왔었고 두 번째로 한국인 피규어를 좀 내줬는데 네. 그만큼 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네. 한국 배우를 한국 조형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낸다. 네. 또 한국 개그맨이 리뷰를 한다. 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마동석 형님을 뵙고 왔어요. 네, 또 영광이었습니다. 둘이 가서 진짜 팬으로서 막 사진도 찍고 오고 또 얘기들도 많이 나눴는데 딱 보자마자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그 얼굴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괜찮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서 예. 마음이 놓였고요. 네. 그 팔이랑 네. 등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해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얼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네. 이제 진짜 약간 덩치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셔서 뭐 수정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한국에 계시는 걸 확인하고 직접 가서 대면으로 컨펌을 받았어요. 네.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이라. 그러면 일단 수정 전인 프로토타입을 이상훈 TV에서 한번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리 질러! 좋아요 빨리 눌러! 자!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프로토타입입니다. 길가메시! 어우 손팔찌까지 다 가져오셨구나. 이야 그렇지 그렇지. 주먹 쥔 손이랑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웅크린 손이랑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데뷔한 집 싸대기 때릴 때 손 이걸로 그냥 주먹으로 막 몇 번 때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팍 했는데 그 파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손이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 내상이라는 게 벌써 나오네요. 네. 최종이 이렇게 나오기로 한 거예요. 네. 진짜 대박입니다. 헤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조형 예술입니다. 와 진짜 많이 닮았고요. 확실히 뭔가 깊이가 좀 깊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특히나 이 마동석 배우님의 얼굴 자체가 뭔가 굉장히 또 특징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특징들을 잘 살렸고 입이 약간 이렇게 실 셀쭉하다 그러나? 네. 약간 셀쭉한 느낌도 일부러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배우님 그냥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 최대한 닮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닮았고요. 옆모습 자체도 뭐 역시나 너무 좋다.
뭐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네 마동석은 마동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귀에서 네 이렇게 뭐 머리 쪽 부분들 네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뒷모습도 그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봐도 어? 동석이 형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네 굉장히 뒤통수도 닮았다.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뒤에 이런 컬들 헤어 컬들부터 네 귀 쪽 네 아 너무나 표현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마동석 형님은 진짜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네. 좀 더 만드시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동양인은 동양인 골격이나 근육의 특징이 있고 네. 서양인은 또 서양인대로 있고 해서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 자 길가메시의 바디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린앤골드. 실제로 아리셈이 그 도모를 타고 지구로 보내잖아요. 이 친구들을 보낼 때 이 이터널스가 각각 고유의 코스튬을 입습니다. 그때 우리 길가메시는 그린앤골드 색상의 코스튬을 입고요. 다들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는 있고 조금씩 다 다르긴 하죠. 네, 그리고 앞에 이런 문양들, 표현들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먹 보시면은 그쵸? 주먹에 그 길가메시 특유의 네, 그 파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네, 그런 이펙트 파츠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과 전환에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양쪽으로 그죠 딱 해갖고 팍 날릴 때나 그죠 한쪽으로 막 어퍼컷 날릴 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바디, 전체적인 이런 느낌들 네 뭐 사실 핫토이가 헤드뿐만 아니라 이런 코스튬들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또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핫토이는 그래도 이 프로토콜을 양산 가까이 이제 거의 내준단 말이죠. 네. 그 기술력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제작하시고 양산 받아봤을 때 이 차이를 좀 느끼세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와, 그만큼의 또 양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기술이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요거 만드시기 전에 어떤 네. 작품들 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는지 한번 또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네. 신비한 동물 사전의 뉴트 스캐맨더. 뉴트 스캐맨더? 아, 그거 만드셨고. 전에 양조위를 만들었었고 패트리어트 돈치드라고. 아, 돈치드를 언마스크헤드. 네. 아. 윈터 솔저에서 그 버킷? 팔콘. 아, 팔콘. 네뷸라 만들었었고요. 아. 얼마 전에 그 만달로리안에 나오는 페넥샌드 만들었어요. 페넥샌드도. 네. 아우 뭐 동서양 할 거 없이 그냥 다 만드시네요. 남녀 노소 뭐 다 만드시네요. 네. 최근에 나오는 좀 신작들 중에 혹시 뭐 같이 참여하신 작품이 있을까요? 이번에 개봉한 그 더 배트맨에서 로버트 패틴슨. 로버트 패틴슨. 네. 아, 그거를 또 헤드 조형을 담당을 하셨고. 거의 뭐 지금 핫토이 헤드 조형의 중심이네요. 아니요. 보면 지금 프로토타입 공개가 또 됐어요. 네. 영화 보기 전 컷들 몇 장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아... 마동석 배우님처럼 네. 이제 또 로버트 패틴슨도 이제 영화가 개봉했으니까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찾아가지고 조율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토타입을 내놓으시고 항상 최종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이제 윤리 작가님도 항상 컴플릿이라고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99라고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도 피니시라고 안 보내요. 와, 피니시라고 안 보내세요? 어, 다들 멋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소통하고 양산까지 끊임없는 또 나름의 또 인고를 거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 프로토타입 이제 사진 나온 거 보고 네. 뭐, 와 할 때도 있고 에이 할 때도 있거든요. 네. 뭐, 너무 그럼 거기에 우리가 또 막 그렇게 또 막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아니요, 그냥 그때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 그것 보고 이제 저희는 어떤 걸 수정할지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아, 댓글에 막 뭐야 이거 뭐 안 닮았니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반응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것든? 네. 와 진실의 방으로 지금 이제 요거까지는 지금 다 만드셨잖아요 이제. 네. 이거 이제 뭐 최종형이에요. 네. 여기서 아까 뭐 조금 수정한다고 하셨던 게 있는데 어떤 걸 수정하실 예정이시죠? 목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아 요렇게 살짝 목, 앞으로. 네. 네. 목 부분 위치 이동을 좀 할 것 같고요. 살짝 뒤로 좀 옮길 거고. 네. 헤드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헤드 사이즈를 좀 줄이고 몸을 키우고 주먹도 키우고 팔도 키우고. 몸 쉐입은 조금 지금 프로토타입은 살짝 작고. 네. 얼굴은 또 조금 이제 크게 나온 것 같고. 비율이 이런 이유는 또 있을까요?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헤드 조형을 한국에서 하고 네. 몸 작업은 이제 홍콩 쪽에서 해가지고요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 있어서 최종본에서는 잘 맞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몸 바디를 같이 만들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네. 또 따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또 맞춰보는 네. 그런 과정이다. 네. 사실 나는 지금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영화 보면 또 이 형님이 아 벌써 한 번 봤다고 형님이 네. 잘 지내시죠? 식사 같이 하자고 했던 약속 꼭 지키십시오. 진짜 아 이만하시잖아요. 막 네. 몸이 진짜 좋으시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진짜 이거 보니까 살짝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네. 앞으로 작업하시는 뭐 로버트 패틴슨 이런 친구들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몸 한번 보고 네. 작업하고 그런 거 어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와라 불러가지고 만들고 싶은 그런 뭐 인물 같은 거 있을까요? 캐릭터나 이렇게 와라는 못하겠지만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한국 팀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한국 분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그러면은 딱 한 명만 딱 꼽자면 누구 만들고 싶으세요? 정우성? 정우성? 아니야. 잠깐만 정우성 왜요? 아니, 정우성보다는 네. 이상우님 먼저 만들고 갑자기요? 아, 우리 상추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사실 마블의 길가메시를 좋아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마동석 형님께서 맡아주시면서 더욱더 이제 한국인 분들도 더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헤드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동석 형님의 얼굴 자체가 이제 그 히어로 캐릭터에 이렇게 뭔가 분한 게 없어요. 네. 실제 우리 영화 뭐 범죄도시나 악인전이나 이런 데 나오셨던 뭐 네. 성난왕소나 이런 데 나오셨던 얼굴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디는 커스텀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정장 같은 거 입혀놓고 여기다가 이제 옮겨놓으면 뭐 범죄도시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만 사! 지금 이제 테나 프로토 발표됐고 네. 길가메시 프로토 발표됐잖아요. 네. 이터널스의 뒤에 뭐 다른 작품들 더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나요? 총 10명이나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 잘 피해가시네. 일단은 오케이요. 네. 10명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피규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박스 아트도 가져왔어요. 네. 공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짜잔! 아니 마동석 형님의 얼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또 포인트는 우리가 직접 가서 네. 뭘 받았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핫토이 아마 이렇게 전시하는 데다가 아마 이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이름으로 사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글로벌하게 금색으로 이렇게 좀 이터널스 이런 느낌으로 돈 리. 사실 이 박스도 우리가 와서 그냥 살짝 접어놨는데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네. 박스 패킹 안 된 거. 네. 펼쳐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저 처음 보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요 박스도 지금 처음 살짝 접어놓은 거고 네. 와, 요렇게 박스들도 옆모습이랑 네, 앞모습 뒷모습도 한번 요렇게 보여드리고 그렇죠? 위쪽에 이렇게 이터널스 아래쪽에 길가메시 제 뭐 피규어 수집 역사상 또 이상훈 TV 방송 역사상 정말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프로토타입 오늘 원 없이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영광이었어요. 아, 예. 끝으로 우리 이상훈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은 작품 많이 또 네. 보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로버트 패틴슨 더 배트맨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